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어제 8시 뉴스에서 톱뉴스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특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이기성 SBS 선임 기자,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박철화 문학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박철화 평론가께서도 평소 언론 보도 통해서 면세점 사업이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 좀 보셨죠? 네, 본 적은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가 한류 붐이 일면서 일본, 중국 관광객이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면세점이 막대한 뭐 수익을 거뒀다라는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되곤 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예.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눈에 탁 들어오는 대목은 예. 2015년에 두 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있었는데 예. 롯데그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뭔가 비리가 있었다. 이 사실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 오늘 감사 결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롯데가 떨어진 부분이 좀 석연치가 않다라는 거죠. 일단 2015년 7월입니다. 당시 이제 면세점 대전이다. 그래서 누가 선정을 받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롯데가 탈락을 합니다. 11월에는 뭐 2차에서 롯데 월드점에 탈락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2015년 7월에 1차 면세점 대전에서 롯데가 탈락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롯데가 점수가 내려가고 그리고 3등이었어야 되는 한화 갤러리아가 점수가 올라가서 2, 3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됐냐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공영 면적 같은 것을 계산을 할 때 롯데 측이 좀 불리하게 기준을 적용을 해서 롯데의 점수를 고의로 떨어뜨릴 흔적이 있다라고 감사원은 본 겁니다. 물론 당시 이제 관세청 담당자들은 아, 그건 우리가 단순한 실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은 고의가 있다,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김태현 변호사가 예. 알까요? 그런데 2015년에는 그렇게 롯데가 탈락이 되는데 2016년에는 롯데가 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도 좀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새로운 면세점이 추가가 됐었고 새로 개장한 면세점이 그닥 흑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면세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관세청에서도 더 이상 추가 지정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돌았는데 2016년 4월에 면세점 네 곳을 추가 허용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신동빈 롯데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2016 4월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추가 허용이 확정이 된 것이고 그해 12월에 3차 대전에서는 롯데가 다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은 1차에서 롯데가 떨어진 부분 그리고 4차에서 선정된 부분 모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원래는 2년마다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돼갖고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졌고 또 롯데그룹이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다음에 롯데그룹의 총수가 네. 그다음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도 아마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바로 터졌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면세사업이라는 것이 그 말씀은 이미 업계에서는 다 알고 그렇죠.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 면세사업이라는 것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특허권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특혜 논란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데 사업권.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그 건은 정말 이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업계 1위하고 그다음에 그 유통업계 강자인 신세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하나가 들어가고 이래서 그때 당시 업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1월은 더 큰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롯데 월드 타워점하고 20년 가까이 이제 면세점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SK 또 거기가 사업권이 박탈이 되고 두산이라는 기업이 들어갔거든요. 두산은 굉장히 그 공교롭게 기업도 롯데 월드 타워점에 예. 두산이 들어가게 된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예. 예.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예. 점수 조작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거기서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감사한 감사 결과. 그런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된 거죠. 그 롯데월드 타워점은 어디가?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점은 이제 롯데월드 타워점 제 면허를 못 받은 예,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받을 때 면허를 다시 받아서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SK가
위원장이 또 워커힐 면세점이 이제 면허가 박탈이 됐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못 받아서 면세점이 사업원 접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산은 동대문에 있는 두타에 새로 면세점을 만들 수 있게 된 거. 하나는 여의도 63빌딩에 면세점을 만들 수 있게 됐던 거.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어제 8시 뉴스 통해서 또 오늘 아침 조간신문 통해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고요. 이제 관심은 감사원이 관세청장, 현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을 한 부분인데 지금 고발된 관세청장이 최순실 씨에게 충성 서약을 했다. 저희도 한번 이렇게 네, 보도해 드린 적 있는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영태 씨랑 또 비밀 면접해가지고 또 관세청장이 됐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관세청에서는 3명의 이제 후보를 올렸는데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됐는데 그 2016년 5월 23일날 바로 이제 관세청장에 임명하고 사흘 후에 이제 서울 삼성동에 있는 뭐 식당에서 최순실 씨를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최순실 씨가 하는 얘기인데요. 민간인 신분이 관세청장이 되기 쉽지 않아요.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은 이제 천 관세청장이 2015년 3월에 관세청 차장을 끝으로 이제 공직에서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청장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대답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 충성 맹세를 했다는 건데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확실하게 충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 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 관세청장에게 요청을 하니까 관세청장이 해당 서류를 갖다 해당 업체한테 서류를 보내고 서울세관에 있는 것은 서류를 모두 파기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요. 천청장이 이렇게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최순실 씨의 입김이 또 천청장에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영환 기자, 지금 화면을 보면 말이죠. 롯데가 연속으로 탈락했던 2015년의 관세청장은 김낙회 전 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천홍욱 청장은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왜 천홍욱 청장을 감사원이 고발했을까요? 천홍욱 청장이 그러니까 1차, 2차 심사 때는 이제 관세청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데 2016년 5월에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해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1차, 2차 심사에 많은 의혹이 있으니까 당시에 업체들이 내놓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천홍욱 청장이 그것을 업체에 도로 돌려보내거나 파기하면서 심사자료를 파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재임하지도 않았던 1차, 2차 사업 때의 어떤 자료들을 파기했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자기 관련된 그래서 왜 그랬을까, 누가 시켰을까라는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3차 그 선정 때는 이제 재임 기간이었는데 그때는 롯데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어떤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때는 이제 관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또 어떤 역할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철아 평론가님, 저는 지금 이 소식을 다루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늘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은 그 이면에 틀림없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렇죠. 그 순간에는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뭐 가령 정권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그때 가졌던 의구심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는 이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짧게 압축 성장을 한 과정에서 많은 변칙이 있었죠. 그리고 그 변칙이 때로는 어떤 효과를 낳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알고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그런 급성성장을 하던 그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정상 국가고 경제 강소국이고 그러니까 원칙에 의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특히 공적 업무에 관해서는 더더욱이 그러해야 되는데 이런 불상사가 빚어지고 하필 새 정권이 나서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구정권과 관련된 이런 비리가 불거 짐으로 해서 어떤 국정 혼란이라든가 많은 부담이라든가 또 국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렇게
민간 물론이고 특히 공적 업무에 계신 분들은 원칙에 충실한 그런 업무 수행을 하셔야 이거 향후 정말 정권이 바뀌어도 어디인가에 자료를 내놓아도 떳떳한 그런 공직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 좀 전통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박철아 평론가님 말씀이 지당하죠. 당연히 그렇게 세상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국정농단 사건과 그렇죠.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약에 그 지시했다는 사실이 지금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혐의가 추가가 돼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되는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는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감사원의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문제가 있다. 근데 무슨 배경이 있는지는 검찰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건데요. 검찰에서 수사가 돼서 롯데와 관련된 두 가지 부분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롯데가 추가 선정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농단 사건에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가 70억을 줬다가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은 그 부분 때문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되어 있는 거고 신동빈 롯데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문제는 앞선 1차에서 롯데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를 빼라 이렇게 만약에 지시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걸 추가 기소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추가 기소 시점부터 6개월간 구속기간에도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야 일주일에 네 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너무 힘드니까 좀 천천히 해달라. 그래서 결국 6개월 만료되는 10월 15일 이후에 석방을 해서 불구속 재판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조금은 있을 텐데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집중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면세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또 검찰이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 김영환 기자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발을 다쳤다고 했던가요? 네, 발가락을 다쳤다는 발가락이요? 어제와 그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설명에 따르면은 문지방, 교도소 문지방에 발을 부딪혀서 발가락이 다쳤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 근데 어저께까지 출석 못하고 아마 다음 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 이제 지난 10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법정 만남이 무산됐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을 다쳤다고 얘기한 시점이 대략 언제쯤입니까? 지난 한 6일, 7일 정도 되는 건가요? 7일 정도 그 전에도 되는 건가요? 계속 아프다 그랬습니다. 예, 예, 계속 근데 불출석한 것은 이제 어제와 예. 그제. 근데 SNS에 우리 네티즌들이 올린 사진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발가락을 다쳤다라고 얘기한 시점, 그 즈음인 것 같은데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참석을 위해서 법원에 나왔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있다. 이래서 정말로 발가락 다친 게 맞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박철아 교수님? 그 사진 보면은 근데 이건 뭐 지나친 의혹 제기일까요? 그 뭐 네티즌들로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겠죠. 있는데 사실은 저분은 좀 특수 신분이셔서 워낙 뭐 귀하게 자랐다고 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뭐 손가락을 다쳤다거나 발가락을 다쳤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할 때보다 저분은 어쩌면 뭐 근데 사실은 실제 발가락 부상 여부는 뭐 저 의사들 말고는 잘 알 수 없는데 다행히 뭐 골절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분으로서는 보통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고 갈 수 있는 상처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판은 이게 공적인 것이고 또 본인의 어떤 그 불찰로 인해서 벌어진 재판이니까 크게 고통스럽지 않으시면 좀 나와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보는 국민들에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도 잘 자고 있고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다. 서울 구치소 측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이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일부 나오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 뭐 구치소 측에서 뭐 특별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김영환 기자 사실이 예, 뭡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보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긴급 호송 훈련을 했다는 거하고 보온 도시락을 따로 제공했다 이런 건데 긴급 호송 훈련 같은 경우는 지난 30일에 그 지난달 3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갑자기 엎드려서 그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재판이 이제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구치소에서 서초동 법원에서 인근의 이제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에 분당 북군수도병원으로 옮기는 그 긴급 후송 훈련을 그 연습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 대해서 따로 확인해 보니까 구치소에서는 뭐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없고 사실 그 국군 통합병원은 현직도 아닌데 그 전직을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제 보온 도시락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열릴 때 그 법원의 대기실에서 혼자 식사하고 편안하게 쉬도록 이제 배려한 것인데 일반 재소자의 경우에도 이제 보안과 격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먹도록 도시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구치소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뭐 일반 재소자들도 뭐 응급 상황,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긴급 후송하는 뭐 그런 훈련 그렇습니다. 같은 건 병원 후송겠죠. 훈련까지는 안 하지만 예.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고 서초동 법원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병원인 이제 서울 성모병원. 예. 바로 옆에 그 있죠. 거기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정말 저 다쳐서이기도 한데 혹시 아까 그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게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재판에 안 나온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형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예.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민사나 상면은 변호인이 나가도 되는데 형사는 피고인 당사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는 재판 안 받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선고해 주세요. 내 모든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불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급각한 경우 걸석 재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구속 재판 피고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재판 출석 안 하면 바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피고인인 거죠. 만약에 구치소에서 나 죽어도 재판 안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로 인치하다가 서초동 중앙지법에 데려다 놓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 일단 본인이 아프다고 하니 그리고 구치소 의료진도 일단 아프다는 거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판의 어떤 대화록을 보면 한웅재 검사도 아 나도 구치소 측에 아픈 것을 확인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한 번 정도는 한 두 번 정도 기회를 준 건데 만약에 계속되면 법원으로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죠.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만약에 법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정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구치소의 의료진의 소견을 들어봤을 때 아, 이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는데 아직까지도 못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라면 휠체어를 타서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재판 기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재판장에 들게 되면 그러면 강제 구인이라는 조치도 법원으로서는 취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받고 있는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이게 네. 어떤 증언했습니까? 그 말세탁 관련 있죠? 말세탁이요? 뭐,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갖다 다른 말로 바꾼다는 예. 뜻인데요. 그 뭐냐면 독일에 이제 말 세 피를 갖다가 삼성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비타라브이를 갖다 블라디미르로 바꾼 그거였는데요. 예. 오늘 이제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 말 검찰에서 물어봅니다. 삼성 모르게 말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 이랬더니 정유라 씨가 승마 코치인 캄플라데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바뀌기 바로 전날 엄마 최순실 씨가 박산징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관계자 세 명과 만났다. 말 바꾸는 문제를 얘기했다.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이 말 세탁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또 자신이 탄 말이 삼성에서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삼성이 사준 말에 대해서 어머니인 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네 것처럼 참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삼성이 너만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 소문나고 시끄러워
떨어지니까 말 이름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살시도라는 그 말 이름을 갖다 실제로 이제 살바토르라고 예. 말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과 그 말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분 사실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증언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삼성이 말 교환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다가 그렇죠. 좀 쟁점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유라 씨 이렇게 증언을 했고 또 정유라 씨가 월급을 받았다는 증언도 했죠? 네, 오늘 그런 증언을 했는데 월급 받았다는 것이 이제 코어 스포츠라고 삼성에서 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준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월 5천 유로 한화로 약 6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네, 김영희 기자 잠깐만요. 안철수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당 당사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를 마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굳은 표정입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존중합니다.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역사적인 다당제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생정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명예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고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수를 잡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국민의당도 본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당제를 실현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준엄하게 받들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보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관성과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알게 받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안철수 대표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질문을 많은 우려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더더욱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처음 탄생했던 국민의당을 3당체제의 한 축으로 만들어주셨던 국민들의 그 간절한 열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구성원 모두가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그것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현장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LTE를 통해서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장에 워낙 많은 기자들과 중계 차량들이 몰려서 화면 상태가 때때로 고르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회견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질문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상고인 신분이라도 자 지금 질문은 검찰에서 소환 요구한다면 응하겠느냐 질문입니다. 자 현장 상황 좋지 않죠? 한번 들어보시죠. 계속 들어오면은 책임지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 잘못된 일에 저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예상을 넘든 예, 결과적으로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더니 막판에는 워낙 많은 중계 차량과 기자들 또 현장에서 또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뭐 질문 계속 받아도 할 얘기는 다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보 조작 사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모든 것이 저의 한계고 저의 책임이다. 따가운 질책과 비판은 저에게 달라. 그리고 지난 총선 통해서 3당 체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국민의당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격려와 기회를 달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모든 짐을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 은퇴나 이런 선언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든 걸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정치계에 입문했던 지난 5년의 시간을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자숙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질의응답에서도 같은 얘기 반복해서 했습니다. 검찰에서
소환 통보 온다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책임질 일은 책임져 왔다 이런 대답으로 대답을 가름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대국민 입장 표명 여러분 방금 보셨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했고요.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에는 그래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고요. 앞으로 자신은 원점에서부터 정계에 입문한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관련해서 정계 은퇴나 이런 표현은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정유라 씨의 증인 신문과 관련한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기자, 조금 예. 전에 얘기를 했던 그 대목이요. 정유라 씨가 650만 원의 받았다. 월급을 받았다는 그 대목 예, 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이 그러시죠.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코어 스포츠라고 삼성이 지원했던 독일에서로부터 이제 급여를 받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게 전에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인데 정유라 씨가 이번에 직접 나와서 이것을 인정한 건데요. 코어 스포츠에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월 5천 유로 한화로 650만 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받지 않았느냐라고 검찰에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한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그 말 세탁, 그 말 지원 말고도 이렇게 그 코어스포츠라는 회사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 그것도 이제 지원인데요. 그것을 법정에서 인정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유라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 관련해서 기자들이 많이 놀랐어요. 정유라 씨 그동안 계속 불출석 의사를 밝히다가 갑자기 증인으로 나왔네. 그런데 알아봤더니 새벽에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정유라 씨가 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까지 무슨 전격 제트 작전 같은 게 펼쳐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게 결국 그러면 이것이 정유라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랑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이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는 전혀 조율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 씨 기습 출석은 변호인도 몰랐다는 건데 정유라 씨는 본인이 이제 고민 끝에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경재 변호사 말부터 보실까요? 새벽에 먼저 빌딩을 나갔다는 거고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는 야 이게 특정인들은 왜 어떤 압박과 회유로 오염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뭔가 특검이나 검찰 측에 회유를 받아서 저렇게 급작스럽게 나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나가서 증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 정유라 씨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만류했다. 나오기 싫었다. 하지만 나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예. 뭐 특검도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예. 그 있죠?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특검에서 강제로 그 협박을 해서 이제 그 증인을 하도록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로 구속영장 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뭐 압박을 가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는 그게 아니다. 자기네들은 뭐 압박이나 회유한 것이 없고 정유라 씨가 본인의 자유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위를 설명했는데 정유라 씨가 오늘 이른 아침에 연락이 와서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래서 법원으로 이동하는데 지원을 요청해서 특검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 특검 말이 정유라 씨가 오전 8시에 그 변호인에게 자유로 출석하는 것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예. 변호인에게 오전 8시에 문자를 보냈다. 박철아 교수님 보시게요.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정유라 씨 지금 증인 출석한 거 말이죠. 자의일까요? 아니면 정말 특검이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좀 압박을 가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워낙 좀 엉뚱한 성격이고 돌발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저는 뭐 본인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무슨 특검이 말하자면 그 무서운 압박을 가해서 뭐 마지못해서 나갔다기보다는 뭐 본인의 그런 어떤 그 사실은 지금 저 상황에서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뭐 밝히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변호인으로서는 만에 하나 어떤 범죄의 증거를 내비칠 것 우려해서 가지 말라고 하겠지만 본인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본인이 자기 의사로 나왔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변호인단과 사전 협의 없었고
검찰과는 연락을 했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유라 씨가 특검과 또 법원의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재판 결과를 좀 염두에 두고 협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자신의 사촌 언니인 장시호 학습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장시호 씨가 특검 수사부터 재판까지 굉장히 이제 협조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좀 본인에게는 이득이 됐는데 아마 정유라 씨도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특검의 수사와 재판 협조하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형사 재판에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판단한 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